건 어떠세요? 당연히 골라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컴퓨터에 따른 그 기사가 나오는데 네. 그게 바로 네 마지막 이제 물입니다. 물 그 이제 물 일단은 그 작가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편의점만 가더라도 생수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골라 드세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당연히 골라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라벨을 잘 봐야죠. 라벨 어떤 라벨을 봐야 되나요? 이제 생수가 될 수 있으면 천연 광채수를 드셔야 됩니다. 천연 광채수. 네. 천연 광채수가 아닌 생수가 있어요. 네. 라벨을 잘 보시면은 천연광전수라는 표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영 문자로다가 네. 미네랄 워터라고 표시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미네랄 워터라고 표기한 게 있고 네.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표기한 게 있어요. 이게 내추럴자가 있는 게 천연광전수입니다. 반드시 내추럴자를 확인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냥 미네랄 워터만 표기되어 있던가 아니면 아예 그런 표기가 없던가 그건 천연광전수가 아닙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생수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살균을 하거든요. 반드시 살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유통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살균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살균이 하나 있고 네. 오존 살균이 하나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이 가장 안전한 살균법이에요. 네. 자외선으로 살균을 했으면 그게 천연광전수예요. 그래서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오존 살균을 하시면 오존이 이제 그 첨가물 허가가 돼 있거든요. 네. 오존이 그냥 해로운 물질이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게 오존으로 살균하면 살균하는 과정에서 까딱 관리를 잘못하면 브롬산염이라는 발암물질 물질이 만들어져요. 가끔 시중에서 생수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네. 그게 바로 오존수 살균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연광전수 즉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표기가 있는 걸 선택하시되 네. 다만 한 가지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해양 심출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서쪽에 성군대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건 다 천연광전수예요. 그거는 오존 살균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내추럴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해양 심출수만은 그런데 일반 생수들은 다 꼭 내추럴자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라벨에서 내추럴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에도 성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미네랄 성분. 예, 그 미네랄 성분이 네. 당연히 있죠. 지하수잖아요. 네네네. 네, 지하수니까 그 미네랄 성분이 다 있어요. 근데 미네랄은 지하수에 따라서 물론 네. 이제 뭐 약수 같은 거, 그러니까 유명한 약수 같은 데에는 미네랄이 많죠. 그런데 그냥 생수는 지하수니까 다 네. 그런데 다 기본적으로 미네랄이 있어요. 미네랄 함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조금씩 차이만 있을 정도지 네, 네. 그거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내추럴을 확인해라. 예. 네. 네, 작가님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잠깐 책도 보고 영상을 보면은 가공식품이 다 나쁜 건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가공식품 문제를 이제 많이 이제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가공식품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가공식품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나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해로운 물질, 식품 첨가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쓰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은 좋은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현대인의 기호식품입니다. 네. 앞으로 가공식품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식품 첨가물 범벅인 정크푸드성 가공식품은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첨가물이 나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공식품에 많이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고. 예, 가공식품에 물론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이 많아요. 그건 네, 좋은 거예요. 네, 네. 거기는 원료도 좋은 원료를 써요. 근데 첨가물 쓰는 이유가 거기 사용한 원료가 주원료가 나쁜 거기 때문에요. 정체불명의 수입 원료들, 수입 밀가루, 수입 쌀, 오래된 수입 쌀, 뭐 수입 채소, 아주 오래된 수입 채소. 정체불명의 먼 미국에 수입된 채소 이런 것들은 맛도 다 없어지고 색깔도 이상하게 변했고 네. 향미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영양분도 뭐 상당 부분 파손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해야 되니까 첨가물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가공식품들 사실은 굉장히 나쁜 식품인데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죠. 네. 그런 가공식품을 우리가 경계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바나나 맛 우유 말씀드릴 때도 이제 그 색소를 뺐는데도 그 제품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예. 작가님께서 어쨌거나 사람들의 식생활 문화를 바꾸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바꾸기에 그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이런 예.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이제 가공식품 시장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네. 소비자들도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소비자들이 이제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 매장에서 네.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 네. 선택하기 전에 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한번 맛을 생각할걸요? 네. 맛, 그 다음에 외관, 그렇죠. 네. 색깔, 네. 그 다음에 가격.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 네, 안전. 식품이 안만지가 맛있고 먹음직스럽고 싸움 뭐예요.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식품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했는데 안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 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의 식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은 신선해요. 신선하고 영양분도 풍부해요. 네. 안전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그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행동한다면은 가공식품, 나쁜 가공식품이 발 누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적극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돼요. 소비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맛있고 값싸고 이쁘고 그것만 골라서 사 먹으면 그게 그대로 업계에 전달돼요. 업체들이야 뭐 소비자들이 그런 걸 선택해서 사니까 거기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방부제 써가지고 소시지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아, 잘 사가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설탕 범벅인 과자 빵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가짜 가공식품, 가짜 가공우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서 라벨 잘 보면서 필요한 것만 자기의 선택 기준에 맞는 것만 골라서 맞는 그런 선택 구매를 한다면은 네. 그게 금방 전달이 돼요. 업체들한테. 업체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도록 제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식품 회사들이 맘먹고 연구를 한다면 제품 개발을 한다면 식품 첨가물 안 쓰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맛있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미료 꼭 써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향료 꼭 써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셰프 네. 요리사의 요리 속에 조미료 향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만드는 음식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방법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 속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색깔 예쁘게 내자고요. 빨간 색깔 내자고요. 빨간 과일, 빨간 채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파란 색깔 내자고요. 채소 가지고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맛있게 내자고요. 자연식품 속에 그 맛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안전한 게 식품.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소비자들이 적극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식품계를 그 리드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이 식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그죠? 일단 식생활이 잘못되면 이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현대병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그랬던 건데 요즘은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암이죠. 암, 비만, 뭐 고혈압, 당뇨병, 중풍, 심장병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식생활 잘못을 이래서 생기는 병에 다가 아니고 반쪽에 불과해요. 또 다른 반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그게 뭔가 바로 정신건과 재치는 사실. 특히 아이들에게 성격, 심리, 정서,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게 요즘에 심리 영양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발표되는 내용입니다. 먹는 게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그 정신과 의원이 굉장히 성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가공식품이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안에 들은 나쁜 물질이 그 문제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식생활만 잘해도 네. 가공식품 문화만 잘 이끌어가면서 예? 식생활 환경만 잘 바꾸고 가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명랑하고 밝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사회 안녕을 위해서도 우리가 식생활 문제만큼은 꼭 관심을 기울이고 소비자들이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 일단 소비자들이 깨어 있어야만 시장이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반시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